거꾸로 프로필, 피아니스트 문재원, 재즈 뉴에이지 대중가요,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클래식 피아니스트, 편곡자, 현재 성신여대 계명대학교 출강, 2019년 대관령 음악제 아티스트로 참여, 재단 유엔젤 보이스 음악감독, 피아니스트 손예림과 듀오 투 피아노 음반 제작, 한오브 국립음대 콘서트 엑사멘 졸업, 해외 피아니스트 윤디리, 유자왕, 아비람, 라이셔트, 피아니스트 임동혁, 손여름, 임효선, 김다솔, 박종혜 등 세계 유수 피아니스트들이 거쳐간 아리에 바르디 교수 사사, 트리오 한코어 앙상블 클라비어 멤버,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 제자 엘리자벳 파웰 사사, 클렌 브룩스쿨 졸업, 학교 대표로 매주 수영 대회 참여, 6살 때 가족과 호주 시드니로 이민, 4살 때 첫 피아노 레슨,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생. 이 제가 이 프로필 읽어보니까 이거 주신 거대로 읽었는데 얘기 안 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호주 국적자이신 거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아직 네. 그러면 호주? 네 아직이고 아마 평생 이렇게. 아, 네. 네. 그리고 호주 국적자이고 팬클럽이 있으세요. 팬클럽 이름이 있나요 혹시? 팬클럽 이름이요? 네. 이름보다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많이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말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네, 하셨네요. 그리고 와이 가입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섭섭한 게 플루다 센터 얘기는 없네요. 아 일부러 뺐죠.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FAC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연을 같이 많이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호주에서 여기 보면은. 6살 때 이미 가족 전체가 다 이민을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음악은 언제쯤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접한 거는 사실 4살 때 한국에서 이미? 네, 한국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한테 레슨을 받다가 처음 접하게 됐죠. 네. 접하면서 제가 6살 때 호주로 이민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만두게 됐었다가 네. 8살 때 다시 이제 배우게 됐죠, 본격적으로.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신 건가요? 전문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제가 네.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수영 트레이닝을 받고 토요일마다 대회를 나갔었어요. 매주 토요일이요? 네. 학교 대표로. 그럼 전문적으로 아예 하신 거네요. 네. 호주가 이제 운동을 되게 많이 시키는 나라다 보니까 네. 무조건 해야 됐었거든요. 스포츠. 운동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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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비, 뭐 농구. 뭐 그 뭐라고 하죠? 조정, 그 로잉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나마 팔에 무리가 안 가는 게 수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어떨 뭐 이렇게 네. 크게 다치거나 그렇죠. 수영 선수가 될 뻔하다가 네, 피아노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호주에도 뭐 예중 예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배우고 있던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음악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셔가지고 일반 학교를 네, 다니셨고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독일에서 이제 학교를 다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시게 된 거예요? 호주랑 독일은 또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 이 또 긴 이야기인데 이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시간은 뭐 저희가 무한대로 있으니까 천천히.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고3 때 이제 주변에서 시드니에서 국제 콩쿨이 있다, 4년마다. 네. 근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시드니 국제 콩쿨. 시드니 국제 콩쿨. 네,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실력이나 이런 거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선생님도 그렇고 다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 콩쿨 나가는 걸? 네, 나가는 네. 걸. 참여도 하지 마라. 어차피 너가 떨어질 거 실망만 하고 너는 좌절할 텐데.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네. 오히려. 말렸죠. 그냥 재밌게 살아. 오히려 멘탈만 깨진다. 그냥 너는 좀 차분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무리하냐 했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아니 홈에서 하는 건데 그냥 시도도 해보는 거는 나쁜 거냐 이렇게 이러셔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엔 하게 됐죠. 네. 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국제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또 굉장히 많아요. 라운드가 1차가 라운드가 두 개 있고 네. 그 다음에 쿼터 파이널, 세미 파이널인데 쿼터 파이널, 그러니까 준결승이라고 하나 네. 그 다음에 준결승 세미 파이널에다가 침범 뮤직도 있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 콘체르토, 그 다음에 로맨틱 콘체르토 이렇게 계속 라운드가 있는 거죠. 콘체르토는 오케스트라가. 네, 그렇죠. 모차르트는 체인바 오케스트라랑 하고 네. 이제 그 마지막 파이널은 그 시드니 심포니랑 같이 하게 된 거고. 대단한 공부를 나눴네요. 근데 결과가? 그래서 결과가 제가 중결승까지 갔는데 네. 팔을 다쳤어요. 제가 그때 헝그란 에피소드 6번이라고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옥타브가 한 3, 4분 동안 계속 안 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이제 맛이 갔죠. 팔이 그럼 갔죠. 어떻게 이게 모르겠어요. 그게 근육이 엄청 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완전 칠 수가 없어요. 네, 아, 네. 치고 나서 부은 거죠. 네. 콩쿠르를 하고 무대 뒤로 갔는데 팔이 막 붓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뒤에 이제 막 관계자분들이 당황하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콩쿠르에서 이제 기권을 하게 되고 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가 독일에서 이제 배우게 될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 그 사건, 그러니까 그때 심사위원으로 계셨죠. 그쵸, 네. 그 이제 아리바디 교수님이라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오셨었는데, 팔을 부상이 왔다는 걸 듣고 되게 신경쓰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오셨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을 이렇게 네, 조언을 해주셨어요. 바르디 선생님은 저는 사실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 네네 그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어쨌든 좋게 봤으니까 그런 네 근데 하고.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 그때 당시 되게 피아노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제가 전 세계 최고 클래스지만 네, 호주에 살면서 네. 너무 그 세계 피아노 뭐 피아니스트 음악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네.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다가 네. 그냥 저희 아버지랑 둘이서 유럽 여행을 하다가 네. 예전에 콩쿠르에서 뵀던 그 선생님의 말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하노버 뭐 독일에 오면 한번 놀러 와라. 네. 그냥 그 말을 그냥 믿고 바르디 선생님이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PC 인터넷 카페에 가서 이메일을 썼죠. 저희 지금 독일인데 언제 하노버 놀러 가도 되냐? 그때 그래서 오 너무 좋다. 와라. 네. 그래 가지고 놀러 갔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시작 그러면 레슨도 혹시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인사만 할 마음으로 갔었는데 네.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한국 쳐라. 근데 저희는 여행 중이잖아요. 지금 3주 동안 땡도 안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쳤죠. 쳤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네, 기억나죠. 바흐 부소니의 이제 무슨 오르간 곡인데 네. 편곡된 거 피아노로 네. 그거 하나 치고 프로코피에 그렇게 어려운 걸 바로 그 쳐지나요? 그거는 그나마 쳐지더라고요. 네. 문제는 외우는 게 문제였죠. 네. 그다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코피에프 토카타라고 네. 하나 있었어요. 그 두 개 다 풀로? 네, 그냥 뭐 틀리던 말던 그냥 쳤어요. 네. 그 선생님이 그때 와 이랬던 게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내년에 쳐라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하노버. 네, 그게 12월이었는데 이제 내년 6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험이었네요 그게. 네, 어떨결에 약간 포시필 같은 느낌도 네. 나기도 하고 저희는 그냥 여행 중에 그냥 그때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네.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하노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노버 시험을 보고 하노버 네. 한 군데만 보셨겠네요 그럼? 네, 하노버 한 군데만 보고 뭐 원래는 유학 나올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정말 우연찮게 네. 시드니 국제 콩쿨을 통해서 네. 바르디 선생을 만나고 한옥까지 이어진 거. 네,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아니요 잘하지는 뭐 하나만 보고 하나만 다 붙고 이렇게 되게 딱 타이밍 좋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실력이 없었으면 당연히 안 됐을 테니까 하필 딱 여행 중이었고 네. 또 선생님 안 그래도 하나만 안 계시는데 그리고 선생님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제일 큰 건 하노버에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네. 워낙 맨날 많이 전 세계를 다니시니까 딱 그 타이밍에 계셨거든요. 한 달에 3일 계시는 선생님인데 네. 네, 딱 그때 계셨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컸죠. 이 클래스는 사실 지금 아까 프로필에서 읽기도 했지만 뭐 윤디리라든지 유자왕 네 맞아요 임동혁, 손여름, 아비랑 뭐 그냥
교수님. 굉장히 지금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신 나비람 선생님까지 정말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거쳐가는 클래스를 이런 경로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경로 들어간 경우가 좀 잘 없을 것 같은데 그 클래스는 어땠어요? 클래스 분위기라든지. 클래스 분위기요? 좀 위축이 많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항상 쭈거리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쭈거리로 약간 살아왔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항상 레슨이 항상 마스터 클래스처럼 이렇게 항상 오픈이 돼 있어요. 아무나 와서 들어라. 저도 그냥 가서 들을 수 있고. 네. 학교에서 연습하다가 심심하면 선생님 반가면은 뭐 윤딜리가 레슨 받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배우러 가는 마음도 있었고 네. 이렇게 그냥 항상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레슨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싫었어요 되게. 왜냐면은 너무 부족한 걸 항상 알았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 막 그냥 걔네 그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너무 항상 부담이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연습을 또 많이 했었죠.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이제 기억 남는 거는 제 첫 레슨이 있었는데 첫 레슨이 기억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라흐마니노프 에튜드를 이제 받으러 레슨을 갔었어요. 근데 저 다음 순서가 윤딜이었어요. 레슨 순서. 네, 레슨 순서가. 근데 제가 이제 곡을 뭐 여러 개 이제 치다가 라흐마니노프 치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걔가 있는 걸 보고 아 진짜 어떡하지? 첫 레슨이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네, 첫 레슨이니까 별로 준비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윤딜이 뭐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뭐 쇼팽? 그때 이제 쇼팽 콩쿠르 막 이제 우승하고 막 한참 막 이렇게 핫할 때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알았고. 저는 웬만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 걔는 유일하게 알았는데. 쇼팽 콩쿠르 우승자니까.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치다가 멈췄어요. 선생님도 진짜 못하겠어요, 오늘. 오늘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한 40분, 45분, 50분 정도 레슨 받고 그냥 갔어요, 전. 더 이상 못 치겠다. 네, 네. 선생님이 I understand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윤딜이가 레슨 받고. 네, 레슨 받고. 호주랑은 또 특히나 이제 시드니면 제 생각에 하노버라는 도시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아름답다던가 시드니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공장도 많고 좀 시골이잖아요. 네, 시골이죠. 조금 그냥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시드니에서랑 하노버 생활에 대해서 뭐 기억 남는 거나 어땠는지 독일 생활. 하노버요. 일단 정말 할 게 없었었고 피아노만 쳐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소하고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고 이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매주 축구하는 거였어요. 축구는 누구랑? 축구 이제 뭐 대부분 다 뭐 피아노 하는 분들이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실만한 분 이제 지금 교수님이신 조성현 선생님. 조성현 네 같이 했고. 축구 매니아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거의 매주 뭐 전쟁 나가듯이 거기 가서 싸우시더라고요. 비장하게 준비를 하죠. 몸싸움이 장난 아니고. 네. 진짜 열심히 잘하나요 축구를? 잘해요. 달리기를 너무 빨라요. 그래요. 허벅지가 전 본 적 얘기로만 항상 그래요. 들어가지고 허벅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이렇게 돌이에요. 돌. 네. 독일 분들도 낄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독일 하는 쪽으로 낄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음식은 뭐 괜찮았어요? 독일 음식은 거의 해 먹게 되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네, 그냥 뭐 입맛이 안 맞고 이런 건 없었어요. 또 호주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꼭 한식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다 잘 먹고 이래서 편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사, 석사에 해당하는 디플롬 하셨고 디플롬 하신 다음에 콘체르트엑사멘 이어서 바로 하셨고 맞아요. 완전 그럼 바르지 선생님한테만 8년, 9년 동안 계속 하노버에만 같은 집, 같은 선생님 뭐 다 같은 걸로만 한국 그 피아니스트들도 많이 그때 마침 많이 있었네요. 그때 잠깐 약간 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왠지 그 임동혁 씨와 손여름 씨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2006, 7년, 8년쯤에 확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박종희 씨, 김다솔 씨도 있었었고 뭐 되게 정말 많았어요. 네. 예. 다 너무 훌륭하신 피아니스트들이고 네. 지금 또 더더욱 또 네네네. 그때 당시 학생일 때랑 생각하면 또 그거보다도 더 크게 다들 그렇죠.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너무너무 다 할 수도 없는 곳에 다 분들어서 재원 씨도 뭐 너무나도 아유, 대단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아무튼 대단한 클래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귀국을 하고 귀국을 호주로 이제 집이니까 네네. 집이 호주니까 네 이제 호주로 처음에 짐 다 싸고 돌아갔죠. 호주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자유잡고 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귀국 독재도 하고 네. 이제 하고 있는 중에 귀국 독재를 호주에서 할 수도 있구나. 네, 했어요. 아예 귀국 독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호주에서 호주 시드니 음대에 있는 큰 홀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귀국 독재를 했죠. 네. 가족들 네, 가족들 뭐 친구들 다 네, 부르고 해서 귀국 독재 했는데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